안녕하세요, 새싹들 루리입니다. 오늘은 그냥 별거 없지만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죠. 제가 평소에 하는 단발머리 고데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고데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제 머리 얼굴형에 맞게 조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단발머리 고데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한 다음에 고데기를 안한 생머리 상태예요. 원래는 제가 반곱슬이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머리가 막 뻗쳐 있고 막 꼬불꼬불해요. 저는 항상 고데기를 해서 단정하게 펴주는 편이에요. 제가 쓰는 고데기인데요. 이게 되게 좋아요. 근데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. 고데기가 1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친구가 고데기가 너무 잘 들고 좋다고 추천해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. 우선 앞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고데기를 이렇게 말면서 펴주시면 되는데요. 벌써 좀 단정해진 게 보이죠? 한번 더. 요렇게. 그리고 앞머리 중에서도 옆머리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해줍니다. 고데기를 살짝 말듯이 펴주면, 이렇게 살짝 말듯이 이렇게 펴주면 저는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. 이쪽도. 그럼 이제 옆머리를 해주도록 할게요. 옆머리도 같은 방법으로 빗질을 해서 모아준 다음에 고데기로 이때는 거의 안 말듯이 이렇게 펴주면 되는데요. 저는 워낙에 머리가 원래 반곱슬이어서 말면은 진짜 파마한 것처럼 말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펴듯이 일자로 쭉 내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냥 저는 제가 평소에 하는 고데기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. 제가 막 고데기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시청자들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고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고데기를 펴줄 때 천천히 1, 2, 3, 4, 5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. 당연한 거겠지만 한쪽을 전반적으로 해주면 이렇게 잡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줘도 저는 조금 더 단정해지더라고요. 이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? 이쪽도.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발로 자르면 항상 한쪽은 약간 말려 들어가듯이 뻗치는데 한쪽은 이렇게 삐쳐나오듯이 하더라고요. 근데 항상 오른쪽이 삐쳐나가듯이 뭐 잘리더라고요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오른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펴주듯이 일자로 내려주면 됩니다. 단발로 잘라서 좋은 점은 긴 머리였을 때는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자르고
흐르니까 뭔가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 산뜻한 느낌이에요. 긴 머리랑 단발머리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머리를 잘라서 똥머리 하면 또 목 부분이 되게 시원하잖아요. 그런 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앞부분은 어느 정도 해줬는데요. 이제 뒷부분이 문제예요. 뒷부분을 보면 아마 보이세요? 이 뻗친 거 보이시죠? 이거를 저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고데기로 이렇게 안으로 말듯이 해서 좀 펴주거든요. 이렇게 잡고 여기 이 머리 보이죠? 이거를 고데기로 이렇게 말듯이 근데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줘야 돼요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간 거 보이세요? 짜잔! 이제 거의 단정하게 고데기를 다 해줬는데요. 마지막으로 저는 귀 뒤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걸 좋아해요. 항상 요 부분 있잖아요. 여기 이 부분. 이 부분을 고데기로 살짝 동그랗게 말아주는 편이에요.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. 자, 이렇게 하면 별거 없는 저의 초간단 단발 고데기가 완성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 정말 별거 없는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, 여러분. 안녕.